안녕하세요. 이강 채널 이강입니다. 저는 여기 지금 더니든에서 3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반도가 있거든요. 페닌슐라가 있는데 여기 알버트 해변에 가는 길에 파카케 씨 라이언을 볼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뭔가 펜스가 쳐져 있어요. 앞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멀리서만 지켜봐야 되네요. 보이나요? 저 이렇게 세 마리가 이렇게 놀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그냥 맛보기용이고 일단 들어가보고 다시 더 찍어볼게요. 자, 여기는 알란스 비치네요. 되게 그래도 예쁘게 잘돼 있어요. 뭔가 저 집도 되게 예쁘죠. 근데 관광객이 없네요. 신기. 사람이 지금 우리 말고 차한 대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펭귄이나 뭐 이런 물개, 바다사자 이런 걸볼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여기 오는 길은 일방통행이라서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비포장도로도 많고, 이게 아무래도 동물들이 이렇게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턱을 해놨네요. 신기하다. 이런 데도 막 바다사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써 있어요. 살짝 사파리 같아요. 여기 동물은 오히려 동물을 되게 보기 힘들거든요. 뭔가 동물을 위해서 공간을 넓게 해놔가지고 동물들이 숨어가지고 동물들을 보기 힘든데, 여기 더니드는 그냥 비치만 오면은 막 야생 동물들 이렇게 볼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동물원 가는 것보다. 아, 여기도 멋있다 그래도 뷰가. 멋있네. 사실 동물 보러 온 건데, 뷰도 맛집이다. 자, 전 여기서 이제 신발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 와, 해변도 멋있어요. 해변도 멋있는데, 저 여기 현지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쪽에 물개하고 바다사자가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비치만 해도 진짜 멋있네요. 비치만 해도 멋있는데, 저는 지금 구름이 밀려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빨리 가야지 바다사자 물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뭐야? 여기 뭐야? 야, 입구부터 있는데, 입구부터 이렇게 와 바다사자가 있네. 저 뭔가 했어요. 해수욕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개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어. 아, 너무 웃겨. 진짜 여기 진짜 너무 재밌다. 두 마리다. 와, 대체 여기 뭐 하는 데지? 사람이 아니라 물개가 이러고 있어. 귀여워. 저 보고 있네요. 안녕.
포즈 취해준다. 졸린가 봐. 낮잠 자고 있어. 잘 있어. 귀엽다. 고마워. 쟤는 아마 새끼 같아요. 그래서 색깔이 조금 진한 색이 아닌데 바다 진짜 멋있죠. 근데 오늘 일기예보로 보니까 이제 구름이 조금씩 몰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웃겨. 여기 곳곳에 막 이렇게 막 해수욕하고 있어. 저기 저기 아니. 아 미치겠다 진짜. 여기 이게 뭐 하는 데죠 여기 진짜. 아. 자 여기는 아줌마 같은데 아줌마가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선베팅 하고 있네요. 자고 있어요. 와, 해수욕장에 사람이 아니라 바다 사자가 해수욕하고 있어요. 와, 진짜 너무 웃긴다.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진짜 사람이 없어요. 와,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사람이 없지? 이 영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머리 긁고 있어. 꼬리로. 아, 저기 발이다. 발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네요. 발로 이렇게 머리, 얼굴 긁고 있어. 코가 간지러운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도시에서 이렇게 가까운 데서 이런 야생동물들을 볼 수 있다니. 안녕. 한국에서 진짜 상상치도 못하는 이런 바다사자하고 물개들을 볼 수 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생각보다 진짜 귀여워요. 덩치는 크지만 그래도 귀엽습니다. 너무 신기해. 자, 해수욕하는 아줌마 같고요. 나 간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뭘, 도대체 여기서 뭘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보다 바다사자하고 이런 해양 생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와, 풍경도 뒤에 장난 아닙니다. 보세요.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전혀 일로 이렇게 찍을래요. 멋있죠? 멋있어. 멋있다. 이렇게 멋있는 해변을 걸을 수 있다니. 그것도 바다 사자 보면서. 너무 신나네요, 진짜.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물은 진짜 너무 작아요.
저 진짜 영상을 위해서 진짜 희생합니다. 진짜 너무 차가워요. 아 미치겠다. 너무 차갑다. 이 뉴질랜드 다 더니든도 진짜 좋은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관광지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조금씩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한국인들한테는 아직 되게 생소한 도시일 것 같은데 그래도 꽤나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로 35분 이 정도만 나와도 막 저런 해안 동물도 볼 수 있으니까 아까 저기 뉴질랜드 친구랑 얘기해보니까 차로 조금만 한 3-40분만 가도 돌고래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비치에서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롱비치라고 있거든요. 거기 케이브에서도 펭귄도 볼 수 있다네요. 그래서 조만간 거기 가서 아마 펭귄도 올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물원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야생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더니든 진짜 너무 좋네요. 전 사실 퀸스타운은 좀 제가 액티비티 막 그렇게 즐기고 막 그런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뭐 레이크 같은 거 찍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더 막 동물들도 찍고 자연을 더 많이 찍을 수 있어서 더 오히려 더 신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아직 여기 1일차밖에 안 되는데 벌써부터 신이 나네요. 여기 해변에 해수욕하러 오기도 되게 좋고 근데 바다사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막 성격이 포악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야생 애들인데도 그래도 저렇게 얌전한 거 보면은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진 않습니다. 아 물론 멀리서 봐야 되긴 해야 되죠. 멀리서 보긴 봐야 되는데 풍경 멋있죠. 사실 저쪽으로 가면 물개가 더 있다고 했는데 저 이 풍경을 찍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물이 차가운데 또 익숙해졌네요. 많이 차갑긴 하지만 벌써 익숙해졌어요 물이. 그래도 차갑다. 저게 뭐지? 상어인가? 뭐야? 아 놀래라. 이게 뭐야? 오 뭐야 나무같이 와 미역 줄기가 무슨 나무처럼 돼 있어요. 저 이거 보고서 무슨 연골인 줄 동물 연골인 줄 알았어요. 와 뭐야 난또 뭔가 있네 이게. 와 진짜 놀랬네. 저기 또 바다사자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저 이상 여기서 이만 끌게요. 너무 짧았나요? 여기서 일단 끝내고 저쪽에 진짜 맞은편에 뛰어가서 한번 물개하고 바다사자 더 있나 한번 보려고요. 더 있으면은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힐링 됐으면 좋겠네요. 이 더니든 1일차 너무 시작부터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 틀게요.
이상 이강 채널에서 이강이었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 와, 멋있다. 저희 반대쪽에 물개하고 바다사자 있나 보러 가려고 했는데 이 풍경이 너무 멋있어서 다시 틀었어요. 너무 멋있죠. 여기 비치에 저 혼자 있습니다, 지금. 바다사자 몇 마리 하고, 한 세네 마리 하고. 와, 멋있다, 여기도. 구름이 이렇게 되니까 멋있네요. 지금 구름 때문에 빨리 끄긴 했는데.